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종이접 깨는 김영만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코로나 제로 캠페인, 예, 바로 이 캠페인에 제가 참여를 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종이접기 다섯 개를 알려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있죠? 마스크 잘 쓰고 있다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손 씻기, 어이구, 잘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우리 바로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들기는 바로 마스크 만들기 할 거예요. 첫 번째 만들기, 바로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없으면 안 되는 마스크를 만들 거예요. 아니, 색종이로 마스크를 만들어요. 우와, 여기 한번 보세요. 이야, 짜자잔, 패션 마스크예요. 예, 요즘에 패션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보면 이렇게 색종이로 두 장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쓰면 너무 이쁘죠? 네, 그래요. 이제 먼저 만들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걸 언제 써야 되나, 예, 그건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색종이를 한 장.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아무 색깔이나 써도 돼요. 자, 나는 어디 보자. 여기 색종이가 많이 있어요. 자, 두 장을 한꺼번에 잡고 바닥에다 놓고 세모로 접어요. 딱 맞춰서 접으세요. 그러면 멋진 모양으로 산모양이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펴서 가운데 금이 있어요. 금 안쪽에 그냥 이렇게 안으로 두 장을 접으세요. 띵. 그리고 두 장을 이렇게 빼면 똑같은 모양이 되죠? 요거를 이제 풀로 살짝 붙여놓을 거예요. 풀 뚜껑을 열어서 안쪽에다가 그냥 조금만 바르세요. 예, 풀을 다 안 발라도 돼요. 자, 이렇게 붙여놓고 또 풀로 붙여놓고 또 풀로 붙여놓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서로 엎어서 마주 붙일 거예요. 안쪽에다가 풀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조금씩만 바르세요. 네. 자, 이렇게 마주 붙여주고 그리고 꾹꾹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접었던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나오면 입에 막 이렇게 긁혀서 아야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빨간색이 앞으로 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놓고 반으로 접습니다. 띵! 그럼 이런 모양 되죠? 그리고 그대로 쓰면 되는데 어이! 여기 틈이 있어서 균이 막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막아줄 거예요. 이렇게 다시 편 다음에 가위로 손톱만큼만 잘라주세요. 띵! 또 띵!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끝과 가위 집 끝부분까지 이렇게 접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접으세요. 또 반대편 접고 또 이쪽도 접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 되죠? 그리고 요 두 개를 살짝 당겨서 붙여놓으면 우와! 마스크 모양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풀로 붙이면 좋은데 풀로 붙이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테이프를 붙여도 돼요. 테이프를 조금 떼서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조심해서 붙여서 꾹꾹꾹꾹 눌러주고 남는 부분은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다른 한쪽. 네, 똑같이 테이프를 또 떼서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또 테이프로 꾹꾹 눌러주고 놓으면 우와! 얼굴 가리는 마스크가 만들어졌네요. 자, 이제 귀에 거는 고무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자, 요거는 묶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마트나 아니면 이렇게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이런 헝겊이 감겨있는 이런 고무줄을 팔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사서 저는 이렇게 똑같은 크기대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양쪽에다가 대고 감아서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요만큼 적당히 안으로 접어놓습니다. 이렇게 접어놓고 그리고 펴서 우리 지금 묶은 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야 돼요. 잘못하면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매듭 있는 쪽을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모양 되죠? 네,
자, 이런 모양으로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안쪽으로 감아서 테이프를 조금만 떼서 꼭 눌러서 단단하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붙었어요. 오, 안 떨어지죠? 네, 반대편도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내면 예,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듭에다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주고, 테이프를 쓸 때는 손톱으로 막 비벼줘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슬그머니 아이가 떨어져 나가요. 또 붙여주고, 자,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어, 근데 모양이 제가 만든 거하고 좀 틀리죠? 맞아요. 여기에 이제 뭔가 모양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우리 친구들은 색종이로 해서 붙여도 되고, 저는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문방구에서 사다 놔요. 예, 필요할 때마다 쓰면 참 좋죠? 이걸 이제 모양 내는 거예요. 네, 한쪽에만 붙여도 되고, 네, 우리 친구들 여기다가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그림 그려도 상관없어요. 네, 또 노란색 한번 붙여볼까요? 네, 또 네, 초록색도 한번 두 개 붙여볼 거예요. 얍, 얍. 우와, 드디어 완성! 네, 마스크 한번 써보라고요. 네, 잘 보세요. 야, 우리 친구들 말 잘 안 들리죠? 이렇게 예쁜 마스크가 만들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비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 마스크 쓰죠? 비말 마스크. 예, 그거 쓰고 그 위에다가 모양 내게, 예, 하얀 거, 검은 거 보기 싫죠? 그래서 이걸로 색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쓰면 얼마나 이쁠까요? 어때요? 멋진 마스크 만들었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마스크 만들었고, 이제 계속 네 가지를 더 만들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에다가 탁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해태그 올리고, 그러면 그 마스크를 그 구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우리 대한적십자사에서 마스크를 많이 기증을 한대요. 그 좋은 일이라는 거잖아요. 아, 나는 그냥 내가 만든 거 사진 찍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봉사활동들을 우리가 하죠. 예, 그 봉사활동 하는 것도 시간을 준대요. 우와! 이 세상에 종이접기 하나 해가지고 이런 수많은 혜택이 우리 친구들한테 만들어진대요. 너무 좋죠? 예, 그래요. 이제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도 힘내시고, 네, 자, 힘내세요. 대한민국! 다음에 또 봐요.